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것은 금년 비전이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저는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금년에 나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싶고 금년 한 해 열심으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죄의 담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과 같은 것이죠. 마음은 간절해요. 우리 금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느 해보다도 영적으로 좀 충만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어느 해보다도 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룩한 열정과 욕심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신하면 우리는 나갈 수가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죄의 담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의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질 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열정과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 곁으로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전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또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는데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박해하고 유대인들도 박해하고, 거기다가 더 속상한 것은 교회가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지면 좋을 텐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두 여성도가 서로 편가르기 하면서 교회가 분열을 내고 있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단의 열쇠를 발견했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면서 영적으로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열쇠를 우리가 붙들면 우리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박해에 집중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열돼서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서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 뭐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주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담이 있잖아요.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바짝 있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어떠한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안에 하나님 곁으로 바짝 다가서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탕자가 참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 또 동네 사람들이 탕자를 향해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 불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런 자식은 버려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뺏어갑니다. 먼 나라로 달아나서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버지 마음을 찢어놓는 겁니까? 딸 둘, 딸 셋만 가진 이런 가정, 아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특히 다르지는 않겠지만 딸 가진 부모, 딸만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마지막 막내딸을 시집 보냈을 때의 그 마음을 한번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셋째 딸 마지막 딱 시집 보내고 났는데 세상 살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내가 이제 뭐 하고 살지? 무슨 목표로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인방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허전해하고 부부가 울었다는 얘기를 한번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먼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안 보겠다고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평생 나 아버지 안 볼 거야 하고 달아났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가서 또 죄를 짓고 방탕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되지 못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들려졌을 때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탕자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 먼저 받은 게 죄입니까? 먼 나라로 달아나서 아버지 만나지 않겠다는 불효가 죄였습니까? 탕자로 살아간 거, 방탕하며 살아간 게 죄였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거지꼴이 된 것이 죄였습니까? 물론 다 죄였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죄도 아니었어.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아들이 집에 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죄였지만 아버지 품에 거짓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과거에 어떤 죄악을 짓고 살았던지 오늘 내 신세가 어떤 신세든지 여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금년 한 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비결,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째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하면은 이건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염려는 참 주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인 것. 야, 우리는 저 사람 같이만 살면 참 걱정도 없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셔서 아유 참 좋으시겠어요, 걱정이 없어서 그러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 걱정이 많아요 하고 다른 걱정거리들이 나와요. 건강해지면 걱정이 없겠다, 염려가 없겠다, 부자가 되면 염려가 없겠다, 취직만 하면 염려가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부자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정말 대부분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이기도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오늘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고 막 흉흉한 꿈도 꾸고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 꿈자리 뒤숭숭해다가 자 이거 아침에 참 불편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꿈 꾸면 또 기분도 좋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꿈을 꿨는데 아, 이 꿈 좋은 꿈 사실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아, 이 목사를 선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꿨는데 제가 그 어떤 인천 월미도 같은 그런 물가에 어떤 대류 이렇게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선명해요. 눈도 이렇게 좀 내렸고 얼음도 있고 그런데 가운데 쓰레기통이 큰 게 있어요. 누가 다 막 버렸어요. 가만히 쓰레기통을 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드럼통만한 쓰레기통 안에 금짝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금이 두 개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덜어놨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쓰레기통이잖아요. 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 살짝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제가 이렇게.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 환경, 배경,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건물, 나무 이런 거 쓰레기통 색깔까지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주여. 두 개가 뭘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제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복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큰 물질의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제가 하도 교회 어떤 빚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내니 이런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염려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쓸데없는 걱정이 90%인 것을 다 압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 두려움, 내 심리의 상태 때문에 흔들리는 두려움,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6층, 7층 엘리베이터 탈 때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30층, 50층 엘리베이터 타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벽에 붙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비행기 타고 나서 내내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퇴직 당하면 어떡하지? 나이 들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애들 진학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병나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생활의 염려가 이 안에 꽉 자리 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염려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에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 첫째는 방탕함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세 번째,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이건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생활의 염려를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정신 바짝 들었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가 올 때 야,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정상이냐? 염려해야지. 여러분, 염려하고 계획은 다른 겁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또 재고조사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자산과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갈 자산 이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경제적인 계획은 당연한 거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염려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먹거리가 무엇인가 진단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고 생각이죠. 염려는 쓸데없는 생각들이란 거예요.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건 염려라는, 이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가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들 사고 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은혜 못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 많이, 공부 많이 하니까 또 뭐, 여름 방학 학원 다니니까 안 올까봐 또 염려되고, 많은 오만 가지 염려 속에 또 설교도 이제 빼채래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좀 도움을, 조언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평생 처음 전도사가 돼서 평생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얼굴이 막 수척해지고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복에나 집에 가서 잠이나 시컨 자게 그랬다는 거예요. 잠이나 시컨 자게. 이 말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이나 시컨 자게. 왜 쓸데없는 염려 속에 얼굴이 팍 찌그러져갖고 내가 봐도 당신 보면 은혜가 안 되네. 내가 봐도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이나 교회 화장실 가셔서 거울 가만히 한번 보면서 잠이나 시컨 자야 될 얼굴인지, 내 얼굴이 근심과 염려 속에 팍 깊이 패인 주름 속에 다 배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조언을 성령님의 조언으로 들으시고 다 내려놓고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고 반대말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염려의 반대는 뭐 평안 뭐 이것인 줄 알았는데 염려의 반대말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사님 좀 교회 일 좀 하시죠. 아 이번에 좀 헌신 좀 하시죠. 아유 나 직장이 바빠가지고 사업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번창해 가도 생활에 염려 없는 사람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생활의 염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염려를 이기는 기도, 또 염려가 떠나가면 우린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너무너무 잘 쓴 가사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큰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계속 염려가 있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고 있다면은요, 진단은 딱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않거나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염려고요. 그렇지만 그걸 붙들고 탁 기도로 돌파시키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여전히 염려가 있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염려가 떠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저는 기도 응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저는 응답이라고 대체로 믿습니다. 평안.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분들 계십죠. 그럼 조금 더 앉아 계세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마음이 싹 가라앉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저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갈 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범위, 언제 어디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본문에서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쇼핑 가셔서 밥솥을 사는데 C제품, A제품, B제품이 있는데 값이 비슷해요. 이거를 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꼼꼼하게 가격표 보고 성능 보고 매뉴얼 보고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보고 사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비슷해. 자, 그러면 참 재미있는 발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너무 유치한 거를 일부러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대차 문제는 다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어느 제품을 사야 후환이 제일 없을까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건 신비주의자야. 이건 좀 미친 사람이야. 이건 광신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보니까요. 그 수준에 이르렀더라고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그러냐고 물어보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나이다.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옷 한 벌 사면서도 이 컬러의 옷을 살까요? 저 옷을 살까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응답해 주세요. 아주 짧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를 사면서도 이사를 갈 때 오죽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작은 것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불편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멸시천대당해서 분노가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다면 우린 이렇게 언뜻 생각합니다. 야,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야지. 언뜻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병도 낫고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또 원수도 멸하고 다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딱 받을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자족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도 분노하지 않게 되고 극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족이 뭐냐? 오늘 주시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바울처럼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자족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족은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족해야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족해야죠. 감사해야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생겼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내가 하필이면 이때 가게를 열었을까. 아유, 당신 말 듣고 내가 이사를 했어. 내가 당신 말 듣고 사업을 이때 해가지고 당신 내가 퇴직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렇게 원망과 분노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족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은 옥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내일 아침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문 열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 상황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찬양이 나온 거예요. 찬양이 나오니 옥문도 열리고 간수의 마음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가운데는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족의 기도, 자족의 찬양, 자족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열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라. 예,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말씀들, 무엇이든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완벽한 신앙인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절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서 숨 멈추는 순간까지 완전한 승화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욕심, 탐심이 있는 사람이고 육체의 본성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다 드린 말씀이에요.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문제를 안고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곁으로 나가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제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애물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의 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죄의 담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린 예수님처럼 관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관용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숨 멈추기 직전에 내가 너를 용서 못하고 죽는 게 속상하다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용서가 내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오디와 순도계가 지금 교회 내 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내 지도자들인데 싸우고 있어요. 서로 관용하라고, 관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관용하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일순간이에요. 서로 국민들이 서로 원수가 되면 나라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용서할 때에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곁에 사는 거죠. 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첫 부류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쭉 거론하면서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동역자들.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목회 다 마치고 가만히 목회를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들을 노트에다 한번 쭉 적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제 노트에는 정말 힘들었을 때 저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낼 생각은 없으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전 건축할 때에 정말 어려운 헌금 내셨던 분들이 제가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펼치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들의 헌신한 그 피땀의 눈물들, 그것들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맙고 귀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왜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고마운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물품을 보내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죠. 여러분이요,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가난한 교회를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을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부탁할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바짝 가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이렇게 선한 사업에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염려,
건강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함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염려가 올 때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